닭이랑 물로 살짝 물배를 채워놔요. 밥을 먹기 전에. 오늘은 팬케이크 이외에 아스파라거스도 먹는다고요. 잘 먹겠습니다. 못생긴 가림용으로 마스크를 썼어요.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학교에 가서 도착.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독일에서는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답니다. 트램을 탈 때나 아니면은 실내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해요. 저 피자 냄새 맡고 있는 거였어요. 더 좋은데? 오늘은 친구네 집에 인터넷을 쓰러 가야 되겠어요. 아침에 학교도 갔다 오긴 했는데 앉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윤영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우선 요 앞쪽에 음성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 다시 학교 앞으로 왔어요. 이제 오늘 작업한 결과물을 보내기 위해서, 어머 이거 뭐야? 보내기 위해서 여기 왔고, 다 보냈고, 저는 이제 그러면 집에 가서 내일부터는 제 작업을 해야 되는, 편집도 해야 되고 다른 작업도 해야 되고. 오늘은 알차게 보냈습니다. 내일도 알차게 보낼 거고요. 그리고 요즘 아침마다 복근 운동을 하고 있어요. 복근 운동을. 몸이 좀 무거워진 기분도 있고,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좀 해줘야, 습관을 들여야 하기 싫은 마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작업도 하고, 그리고 슈퍼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는 여러분께 제가 먹고 싶은 케밥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에 가고 있어요. 조금 큰 슈퍼에 가려고요. 독일에는 슈퍼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창고형 슈퍼가 있고, 하나는 좀 고급 슈퍼라고 해야 되나? 슈퍼가 있어요. 거기 가면 수입 상품들이나 살만한 것들이 좀 있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뭐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냥 창고형 슈퍼에 가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종류들이 좀 기본적인 것만 있어요. 대신 좀 고급 슈퍼에 비해서는 싼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야채 같은 걸 좀 더 싸게 사고 싶으면 터키 마트나 아니면 아시아 마트에 가면 야채를 좀 많이 팔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마트에 가면 왜 손질된 과일도 살 수가 있어서 거기서 가끔은 사 먹는데, 그게 위생적으로 어떻게 까진지 잘 모르니까 자주는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름 같을 때 좀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는 그런 거 하나씩 사갖고 먹는 편이고요. 사실 엊그저께 슈퍼를 갔다 오긴 했는데 슈퍼에 좀 있는 물건들이 많이는 없어가지고 그때 못 샀거든요, 다. 장볼 리스트를 좀 적어보려고요. 안 그러면 가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영수증 물을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그때 잘라서 쓸 수 있게. 다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바나나가 좀 클 것 같은데. 이거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귀똥차다고요. 가방!
센터에 가가지고 그걸 다 해결해갖고 오는 게 좋긴 한데 아무래도 못 그러면 다른 센터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센터에 가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고급 센터. 시리얼들도 엄청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초콜릿 들어간 게 좋더라고요. 맛있겠다. 오늘 여기 조금 미국 시리얼들이 있죠. 켈로그. 아까 거기에는 미국 시리얼은 없었거든요. 잡고 있는 다리고 지우개 같아. 얘도 조금 지우개 같아. 귀엽다. 뱀파이어? 이거 맛있는데. 이건 젤리. 독일 쫀쫀이 쫀쫀이. 휴지는 여전히 베스트셀러예요. 위험하다. 지금 오른쪽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조심해. 전에 먹었던 거는 살짝 갈려져 있었는데 린시드 오일의 그 린시드.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저는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리하거나 하면 이거를 이렇게 놔뒀다가 한 번 더 생리대에 담아가지고 탐폰이나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버리거든요. 꿀팁 아닌가요? 저게 이제 너무 많이 보이면 집이 어수선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때그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집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청소용품. 얘인데요. 다용도 세제거든요. 이제 이렇게 러쉬 통에 담아가지고 사용을 해요. 이거는 러쉬에서 전에 티트리 토너, 티트리 워터가 담겨져 있었던 그 공병인데 이제 다 쓰고 이렇게 청소하기용 스프레이. 근데 이제 청소용으로 쓰면 이것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깔끔해가지고 저는 이걸 아주 즐겨서 쓰고 있고 배가 고파서 뭔가 만들어 먹어볼까 하거든요. 좀 간단하게 한호박? 빵칼? Nope. 껍질을 벗겨서 찔까 했는데 근데 이거 해서 얼마나 오려나? 좀 더 해야 되나? 짜잔! 시간이 소중한 자취생 여러분들, 직장인 여러분들 이거 꼭 사세요. 머스트 바이템. 올려서 쪄주세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진짜 완전 강추하는 게 뭐냐면 막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바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물 넣고 야채 뭐 브로콜리나 단호박이나 이런 거를 다 넣어요. 그리고 계란도 하나 넣을 수 있거든요. 계란도 하나 얼리세요. 아니면 이거를 약간 이런 유리 그릇 이런 데다가 해갖고 찌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계란찜이에요. 계란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아침에 준비 싹 하고 이제 아침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진짜 굉장하게 애용하는 편이고 주위에 있는 언니한테도 막 추천하고 그래서 이걸 사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 짬에 필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코코넛 밀크, 실리콘이 필요하고
캐슈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돈에 쪼들려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쪼들리는 게 싫어서 저는 진짜 늘처럼 일을 했던 애랑 일을 항상 했었어요. 뭐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했지 일을 적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일을 못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좀 재밌어요. 왜냐면 왜 우리가 가진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돈을 벌어야 하는 시간 이렇게 물론 내가 하는 일로 돈을 벌면 되게 좋지만 그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시간들은 뭐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죠. 그게 가장 쉬우니까 그리고 제가 잘하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별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조금 더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앞으로 밥을 먹고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방면을 고민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밑 베이스에 있는 거긴 하지만 어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저한테는 좀 더 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제 앞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보고 판매도 해보고 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운이 되게 좋으면 처음부터 잘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작업을 팔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이제 막 그거를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이제 책도 만들어보고 페스티벌도 나가보고 아트페어도 나가보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제 머릿속에 있던 그런 거와는 되게 다른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땐 아 너무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때 아 되게 투쟁처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당장 엄청난 사람을 꿈꾸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더 공부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서서히 무르익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서 지내는 요즘입니다. 유튜브를 하는 것도 너무 재밌긴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근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편집하는 건 되게 재밌고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나가는 것들이 저는 그 과정들도 되게 좋고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학원은 있어요. 지금 학원은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했으면 좋겠고 근데 시간 이 배분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20대 후반이 되고 후반이 지났고 30대가 되고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는 진짜 빨리 가요. 막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숭덩숭덩 가고 잠자는 것도 너무 귀찮고 싫고 자고 싶지 않고 막 그래요. 좀 좋은 걸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만드는 컨텐츠도 제가 이 안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럼으로써 저도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좀 담고 싶은 나중에 봤을 때 그게 되게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제 작업에 있어서 아니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생활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테마는 뭐냐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행복이 뭐고 정말 아름다운 건 무엇이며 아름다운 거는 저는 저한테 아름다운 건 예쁜 게 아니에요. 뭔가 진짜 아름다운 거 그런 그 개념 자체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행복과 사랑은 무엇이냐 덧붙여서 외로움과 그런 부분 있죠. 외로움, 고독 이런 부분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익은 것 같거든요. 짠. 계란 더 익으라고? 아니 이걸 꼭 까야 할까? 아 뜨거워. 구멍 나. 여기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스프 먹고 싶을 때, 근데 이제 요리하기가 너무나도 귀찮을 때 이런 걸로 이렇게 후다닥 해가지고 먹는 거죠. 크림 단호박 퓨레. 아, 맛있다. 끝. 나의 요리 실험. 이 코코넛 밀크를 여기다가 넣고 얼릴 거예요. 나중에 요리에 또 쓸 수 있도록. 이제 나중에 카레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 한 조각씩 떼서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 얘는 어느 정도 이거 팬케이크잖아. 팬케이크 아니야? 뭐야? 이렇게 맛있을까? 아, 너무 궁금해 맛이. 얘는 코코넛 칩스. 얘가 살짝 느끼할 수가 있으니까 살짝 뿌려줘.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운동량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요즘은 커피를 너무 늦게 마시면 점처럼 잠을 되게 잘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티를 마시거든요. 블랙티고요. 이것도 블랙티니까 지금 마시기엔 좀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블랙티보다는 그린티를 더 좋아해요. 근데 자스민티도 좋긴 한데 그린티이기 때문에 이것도 카페인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왕 피하는 거 이것도 카페인을 피해보고. 이거는 그린티인데 제가 티 파는 데서 산 거거든요. 일본 그린티인데 되게 맛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으나 진짜 진짜 맛있어서 제가 거기서 마셔보고 사와갖고 왔어요. 그리고 얘가 얘는 좀 허벌티. 얘는 루이보스티. 저는 이렇게 노만 코펜하겐에서 나온 거를 쓰고 있고 지우려는데